네, 반갑습니다. 14회 FAT2급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이론 평가 객관식부터 할게요. 당연히 문제는 먼저 풀어보시고 풀이를 들으셔야 되겠죠. 풀어봤다고 믿고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항공은 물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샀다고 했죠. 그래서 이 건물을 샀는데 건물값에 뭐 중개 수수료 취득세 쭉 나갔는데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산의 가장 기본 논리는 취득원가라는 게 건물을 얼마나 장부에 적을까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원가라는 것은 모든 자산은 내가 산 가격 구입가라는 게 있죠. 구입가에다가 뭘 더하느냐 하면 내가 이거 살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이죠. 부대비용, 그렇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대비용이라는 것은 너 때문에 내가 발생한 거니까 나도 구입가에 포함해서 원가로 기록하는 거죠. 그렇죠? 사용 가능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은 다 자산의 원가다. 그걸 생각하시면 일단 구입대금 1억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구입 관련 중개 수수료, 살때 발생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지급 수수료가 아니라 건물이죠. 건물의 원가. 그리고 취득세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같은 거 구입하실 때 취득세라 건물 사고 나서 내 거라고 건물비용에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 등본이라는 나라 장부에다가 등록할 때 취득세 내시거든요. 그 200만 원도 살때 들어가는 돈, 건물의 원가죠. 여기까지가 건물의 원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억 300, 답은 동그라미 3번 되겠죠. 재산세는 그 마지막 보기에 재산세라는 것은 사고 나서 나가는 거예요. 사고 나서. 사고 나서 내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부동산 갖고 계시네요 라고 하시면서 7월달하고 9월달에 내라고 고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는 사고 나서 내는 세금. 세금과 공과가 되겠죠. 답은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은 2번 같은 경우는, 다음 중에 성격이 다른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비용, 다 비용인데 비용이 아닌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개발비가 이름은 B자부터 쓰니까 비용 같은데 이 개발비란 게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 중에 무슨 자산입니까? 여기 보시면 그죠? 정규반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산 중에 개발비란 게 여기에 들어가죠. 무형 자산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무형 자산이란 자산인데 동그라미 2번 복리후생비 비용이죠. 동그라미 3번 보험료 비용이죠. 수도광열비 동그라미 4번 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비용인데 비용 아닌 거 동그라미 1번 개발비는 자산 중에 무형 자산이다. 동그라미 1번이 답이죠. 틀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 양가랑 3번을 보시면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 항공의 상품 자료이다. 그러니까 상품을 사서 팔고 남아있는 걸쭉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매출 원가는 얼마냐? 올해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는 얼마냐 물어봤죠. 잠깐 볼까요? 그림 그려서. 이게 상품이라고 치고 기초 재고가 75만 원 있었죠. 기초 재고 75만 원. 개수 나와 있죠. 가로에서 1,500개 곱하기 500원. 개당 500원 주고 산 거죠. 1,500개 곱하기 500원. 안 쓸게요. 거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올해 더 사온 게 단계 매입한 게 추가로 만개 곱하기 단가 올라서 상승해서 600원 주고 사왔죠. 총 600만 원이죠. 계속 안 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가지고 왔대요. 그러면 총할수 있는 게 이거 합친 둘이 만나겠죠. 675만 원 중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 이거 있을 거 아니겠죠. 이 기말 재고를 빼면 나머지가 뭐가 되냐 하면 매출 원가가 되겠죠. 나머지가. 여기 팔려나간 부분이 이제 매출 원가가 되겠지. 제시한 게 기말에 딱 창고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기말 재고가 1,000개 남아있대요. 1,000개. 개수로, 그죠? 그럼 요 1,000개, 요게 확정이 되면, 요게 얼마짜리인지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매출 원가가 되겠지. 그러면 문제는 마지막에 1,000개가 500원짜리, 여기서 500원짜리가 남아있는 건지, 600원짜리가 남아있는 건지, 마지막 단서를 보시면 선입선출법에 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단가 결정.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먼저 사온 애들은 먼저 나가고, 나중에 사온 애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먼저 사온 건 먼저 나갔다. 따라서 남아있는 것은 어디서 남아있는 거냐면 여기서 남아있겠죠. 그죠? 여기에. 요게. 총만개 중에 1,000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럼 곱하기 단가가 이게 600원짜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남아 있는 기말 재고
금액으로는 얼마냐 하면 60만 원 맞죠? 60만 원 되겠죠. 그렇죠? 60만 원. 따라서 675만 원 중에 남아있는 60을 빼면 팔려 나간 부분의 원가는 나머지가 되겠지. 615만 원 되겠죠. 팔려 나간 부분의 원가는 615만 원이다.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2번 되겠죠. 자, 지워도 되죠? 자, 그리고 4번 하겠습니다. 다음 4번을 보시면 다음 중에 당기 순손익, 그 순손익이란 손익이란 게 수익 또는 뭐 비용, 뭐 이익, 그지? 이익 또는 손실을 합친 걸 손익이라고 부르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익이나 비용이 나타나는 거래를 찾아보시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라고 했으니까 수익이나 비용 계정 과목이 등장하지 않는 거래를 찾아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화재로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소실되었다. 재해 손실이란 비용이 나타나죠. 동그라미 2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상품 매출이란 수익이 나타나죠. 동그라미 3번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급여라는 비용이 나타나죠. 동그라미 1, 2, 3번은 당연히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테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에게 현금을 대여했다. 붕괴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이 없어지지만 차변에 대여금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하고 대여금 수익이나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이 당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양가로 5번 보겠습니다. 5번, 객관식 5번. 자, 이번. 자, 다음은 주 항공의 격리부장과 영업부장의 대화 내용이다. 대화 내용에 나타나는 회계 처리, 붕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서울의 상품 대금 100만 원 어떻게 회수하나요? 뭐 물어보고 있죠. 부장님께서. 영업부장님이신가요? 남자가. 그렇죠? 그리고 여자가 대답하기를 4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60은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40은 현금, 나머지 60은 외상 매출금이죠. 답 밑에 보시면 보기 중에 뭐냐? 대변에 매출이 나타나겠죠. 상품 팔았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대변에 매출. 그리고 차변은 현금 40, 외상 매출금 60이 나타나야 되니까 보기에서 동그라미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걸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풀었고 그다음 6번 보시면 FAT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붕괴라든지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6번 같은 경우는 계정 과목 묻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신문 기사 일부다. 뭐 읽어보셨죠? 그래서 광고 모델 그 김연아 씨 TV 광고 1억 원을 지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광고 선전비죠. 광고했다고 했으니까. 그 동그라미 1번이 답이 되겠죠.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판매 촉진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객들한테 포인트를 준다거나 마일리지를 준다거나 경품 같은 거 주실 때 이게 판매 촉진비라고 봅니다. 답은 동그라미 1번 광고 선전비. 그 다음은 7번을 보시면 자 7번은 항공의 2014년도 재무상태표 일부와 작년에 이렇게 있었대요. 12월 말에 안 적어도 되죠. 보시면 매출채권 1000만 원 있고 밑에 거머리 계정 있죠. 마이너스 계정. 대선 충당금이 10만 원 쌓여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2015년도 와서 밑에 재무상태표 밑에 보시면 대손 내역이라고 해서 거래처의 파산으로 20만 원 못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회수 불가능. 그렇죠? 그럼 붕괴 어떻게 하느냐. 매출채권 20만 원 없어져야 되겠죠. 매출채권 당연히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묶어서 부를 때 20만 원 없어지겠죠. 그렇죠? 돈 떼면 어떻게 하십니까? 차변에 바로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미리 쌓아둔 대손충당금 있으면 그걸로 먼저 메꾸고 작년에 10만 원 쌓아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와서 대손 대충이라고 쓸게요. 대손충당금으로 잔액 먼저 메꾸고 10만 원 잔액밖에 없으니까 10만 원만 메꾸는 나머지 10만 원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모자라면 추가로 비용 처리 대손상각비라는 이름으로 대상이라고 쓰겠습니다. 대손상각비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미리 쌓아둔 충당금으로 먼저 메꾸고 나머지 모자라면 또 비용 처리. 따라서 2분기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죠.
줍니다. 예. 자, 그 다음 8번을 보시면 다음은 주 항공의 총무부장과 격리부장의 대화이다. 격리부장의 답변 가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유형자산 할 때 가치가 증가, 수선이죠. 그렇죠? 수리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증가했다. 사용기간이 증가하면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자산에 합산하고, 그렇죠? 자산에다가 금액을 붙이고 늘리고, 그리고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단순 고장나서 고친 거, 원상회복 같은 경우는 그냥 수선비라고 비용 처리하죠. 그걸 이제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자, 본사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우리 건물 타고 오르다가, 죄송합니다. 계단 오르다가 계단 대신에 엘리베이터 설치하셨대. 그렇죠? 건물 좋아졌죠. 자본적 지출 건물로 처리한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대구 창고는 외벽에 페인트를 새로 칠했다. 페인트 벗겨져서 새로 칠했어요. 그럼 새거 됐네? 그게 아니죠. 원상회복이죠. 따라서 수익적 지출인 수선비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을 늘리고 페인트 칠한 건 수선비로 비용 처리. 여기에 대한 보기는 동그라미 2번이죠. 본사 건물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로 처리하고 대구 창고에 대한 페인트 칠은 수선비다. 그렇죠? 동그라미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다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계정검을 물어보는 거죠. 2015년 5월에 지출 예산서 일부다. 결론은 계정과목이 뭐냐.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1번에 직원 단합을 위한 가족 동반 야유회 개최비. 그러니까 직원 놀러 갔다 왔대요. 기분 좋으라고. 복지후생을 위한 거죠. 복리후생비. 2번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영어학원 공부시켰죠. 직원. 그렇죠? 교육훈련비가 되겠죠.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따라서 동그라미 3번이 답이 되겠죠. 네,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보기 다 안 읽어도 되죠. 자, 그리고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도 계정과목 물어보는 건데, 자, 10번 보시면 다음 재무상태표 가에 반영되는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재무상태표 잠깐 볼게요. 요쪽 물어봤죠. 우리가 유동, 비유동 아시겠지? 비유동 자산을 다시 네 가지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그렇죠? 요게 들어가요. 기타 비유동. 기타 비유동이란 게 투자도 아니고 말 그대로죠. 기타 왕따 당한 애들. 그렇죠? 여기 아닌 것들은 다 여기 집어넣는 거죠.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임차 보증금이죠. 그렇죠?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맡겼다. 내 거죠. 그렇죠? 임차 보증금을 주로 기타 비유동의 대표적인 애가 임차 보증금이 되겠죠. 읽어봅시다. 일단 동그라미 1번에 보신 영어권은 뭐예요? 무형 자산이죠. 여기 영어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무형 자산. 동그라미 2번 임차보증금이죠. 여기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차량 운반구는 당연히 유형이죠. 유형 자산.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투자 부동산. 우리 건물을 샀는데 쓰는 거라면 건물이라고 해서 유형이지만 건물 샀다 땅 샀다 나중에 오르면 팔려고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 부동산이죠. 투자 자산에 나옵니다.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주로 카테고리 이게 투자냐 유형이냐 무형이냐 물어봤을 때 객관식에서 못 외우겠다 그러면 우리 어차피 그 도전 프로그램이랑 같이 객관식 이론 같이 보니까 그 프로그램 이렇게 도전 프로그램 띄우시면 기초정보관리 가보시면 기초정보관리 이 정도는 외우셔야지 맞는데 외우기 싫다 그러면 안 외워진다 그러면 도전 프로그램의 기초정보관리 메뉴 아시죠? 거기 들어가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있죠?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 메뉴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쪽에 화면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기억 안 나시면 나중에 해보세요.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쪽 갈라져 있고 자산을 이렇게 클릭하면 밑에 쫙 열립니다. 그래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타 비유동을 딱 클릭하시면 기타 비유동이란 게 코드 번호가 앞자리가 961번 앞자리 코드부터 980번 앞자리 코드 세 자리 이렇게 요 안에 떨어지는 게 기타 비유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검색해 보시면 임차 보증금이 962번 써요. 962번. 그러니까 961번에서 앞자리 세 자리
980번 사이 코드 쓰는 965번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동이라는 얘기죠. 컨트롤 F 이렇게 해서 찾기 누르시면 임차 보증금 검색하시면 962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외우세요. 아시죠? 자, 이건 편법이고. 자, 그 다음 11번 하겠습니다. 11번은 이것도 결국에 분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항공은 강서의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공 입장에서는 대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가 있대요. 부채 있고 주 종로에서 받아 보유하고 있던 바드럼이 있대요. 자변에. 아셨죠? 자산 있고 부채 있었대요. 근데 이 바드럼을 외상 매입금 갚는 데 썼대. 이걸 배상형들어 부르죠. 바드럼 넘긴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바드럼이란 자산이 없어지고 공개 안 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이란 바드럼이란 자산이 없어지고 외상 매입금이나 부채도 없어지겠죠. 그렇죠? 자산 감소 동시에 부채도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기는 나중에 해답에 나와 있으니까 답은 부채도 없어지고 자산도 없어진다. 동그라미 3번이 되겠죠. 11번에 3번. 자, 동그라미 3번. 우리 배서양도. 자, 그리고 12번을 보면 12번은 우리 결산 분기 물어보는 거죠. 항공의 수정 전, 즉 결산하기 전에 결산 분기하기 전 잔액 시산표와 임차료 지급 내역이다. 시산표에 보시면 임차료가 차변에 122조. 그러니까 임차료 냈을 때 차변에 임차료라고 했겠죠. 합치다 분기. 차변에 임차료라고 했겠죠. 연도 중에 그렇죠. 120. 대변을 현금 냈다면 현금이라고 이렇게 했겠지. 그럼 이 임차료 그냥 내비두면 안 되죠. 결산 우리 12월 말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기간 확인해야지, 그죠? 이 임차 기간 확인해서 이 120만 원 중에 혹시라도 내년 계약 기간에 대해서 미리 낸 게 있으면 우리가 선급비용으로 갈아 끼는 거 있죠. 그래서 시산표 밑에 보시면 점이라고 해서 그 보기 박스에 2015년도 7월 1일 날 됐대, 이게 7월 1일 날. 그죠? 이거 1년치 미리 낸 거래요. 그죠? 그럼 12월 말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중에 1년치 미리 낸 거니까 이 중에 반은 올해 분 아니죠. 나머지 반은 내년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20만 원 중에 이게 1년 계약 12달 맺은 거니까 그 중에 6개월치 내년 1월부터 6월달까지 6월 말까지 이건 올해 임차료 아니잖아요. 그죠? 올해 임차료 아니야. 임차료 줄이고 60만 원. 60 맞죠? 네, 60 줄이고 자변은 성급비용이라고 공개하죠. 성급비용. 성급비용 60 이렇게 공개하죠. 여기 이름은 차변에 지금 나타날 이름 물어봤으니까 차변에 동그라미 3번이겠죠. 성급임차료. 성급비용이랑 성급임차료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급비용 중에는 성급보험료도 있고 성급임차료도 있고 하는데 그걸 다 묶어서 이제 부를 때 성급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이 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은 이 정도 분기는 하셨죠? 정규반에서. 줍니다. 자, 그리고 13번은 영업이익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여기 우리 손익계산서 제가 모양새 이렇게 적어 놨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 다시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얘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매출액 200에서 안 읽을게요. 읽을까요? 200. 그 다음은 매출원가가 150이죠. 그렇죠? 그럼 매출총이익은 자동으로 50 되겠지? 50. 이게 아니죠. 여기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광고선전비 임차료다 판매관리비죠. 16만 원 마저 빼면 34만 원이 영업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되셨나요? 여기서 영업의 비용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얘는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이거 다 판매관리비 매출원가라고 했으니까 매출액에서 영업이익 구할 때 다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14번 하겠습니다. 뭐 14번도 우리 인간적으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계정과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14번은 거래처에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보내줬다. 계약금의 계정 과목이 뭐냐? 차변에. 선급금이죠. 동그라미 3번. 그 다음 15번. 자, 15번은
항상 한문제에 나오는 이제 내부 통제 제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물어보는 건데 15번은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라고 물어봤죠. 그걸 쭉 읽어보시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뭐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뭐 프리함이죠. 회사의 뭐 내부 통제 제도의 일환이다라고 쭉 나와 있는데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동그라미 4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게 아니라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것은 회사 내부에 회계 처리 지침이 있을 거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끼리 야 오늘 우리 술 한잔 할까라고 해서 회사 통장에다가 돈 빼서 그죠? 아니면 법인 카드 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회식하면 안 되잖아. 회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먼저 지출 결의서나 거래 품의서를 통해서 우리 부서장한테 승인받아야 되겠죠. 결제받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뭐 법인 카드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회사 돈 받아서 직원들 회식을 하시고 당연히 그 회식비에 대해서는 증빙을 수취하셔야 되겠죠. 그 증빙을 수취해서 경리과에 갖다 주면 경리과는 또 전표를 치겠죠. 그렇죠? 도전에다 입력하겠지. 그렇죠? 전표를 출력해서 나중에 증빙이랑 전표랑 이렇게 전표에다가 증빙을 풀칠해서 그렇죠? 풀칠해서 이걸 보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부적인 회계 업무 처리 절차를 부를 때 그냥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15번까지 FAT 2급 14회 이론을 일단 먼저 끝내고 다시 좀 이따가 실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